배선의 쌤팀! 안녕하세요, 쌤팀입니다. 안녕하세요. 두겸씨! 우리 둘이만. 근데 안 죽긴 한데 안 죽. 다른 거. 어! 내가 말했어. 내가 그거 질문 할 줄 알았어. 아, 미쳐. 바보. 자. 대상까지 보여드린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븐틴 김민기 리포터입니다. 오늘 저희는 바자 화보 촬영을 위해 인천 갈대밭 한가운데에 와 있는데요. 지금부터 저는 멤버들을 인터뷰해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옷을 갈아입으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멤버들이 보면 도겸씨! 도겸씨! 도겸씨 안녕하세요. 저 김민기 리포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일로 이곳에 오셨죠? 오늘 바자 화보 촬영하러 왔죠. 네, 기분이 어떠십니까? 너무 좋아요. 개인 컷에 대한 좋아요. 좋아요. 네. 뭐 먹고 싶어요 지금? 아까 멤버들은 이제 밥 먹으러 그 한정 식당 갔는데 보리굴비가 있더라고요. 보리굴비. 맛있잖아요, 보리굴비. 맛있죠. 예. 네. 맛있죠. 예. 네. 예. 네. 이게 오늘 컨셉이 13인의 리포터입니다. 네네. 저는 그 중에서 첫 번째 리포터고요. 아마 도겸 씨가 두 번째 리포터가 될 예정이에요. 그럼 제가 이걸 넘겨받아서 다음 멤버를 이제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네. 이곳에 왔는데 네. 고양이시잖아요. 네. 슬슬 질문 떨어지시죠. 고양이 이름이 뭐예요? 고양이요? 네. 고양이 이름이요? 고양이 안 키우세요? 고양이 안 키워요. 안 키우신답니다. 알레르기 있어요. 강아지는? 강아지 우주요. 민규 씨 오늘 뭐 개인 촬영 방문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제가 리포터가 된 것 같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갈대밭과 함께 춤을 췄는데 어떤 춤을 췄는지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아, 그 춤이군요. 춤은 한계가 없어요. 갇혀진 것도 없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없어요. 당신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재밌네. 재밌네. 아쉽네요. 가세요. 명호 씨! 민규 이렇게 하던데 명호 씨! 아이고!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쌤님 DS입니다. 네네. 몇 살이시죠? 24살. 왜 뒷걸음질 치시는 거죠? 아니 무서워서. 방금 개인 촬영 끝나셨죠? 그쵸. 끝났죠. 어떤 느낌으로 좀 찍으셨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계속 산 위에서 뛰어가는 느낌이 하려 했는데 풀이 너무 많아서 잘 뛰지 못했어요. 그럼 여기서 한번 뛰어주세요. 시작! 아까도 단체 촬영도 했잖아요. 그쵸. 해수욕장에서 찍었는데. 그쵸. 어땠어요? 걸어가려 하는데 네. 근데 제대로는 안 걸어가고 있어요. 그럼 지금 여기서 제대로 걷는 걸 보여주시죠. 예. 자, 다시 오세요. 뭐예요 저거? 얘는 이제 네. 제가 몰라요. 얘는 뭐예요? 갈대. 아, 갈대밭이잖아요. 갈대마다 예쁘더라고. 아야. 이 갈대를 보면서 혹시 좀 생각나는 거나 뭐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좀. 제가 아까 이 갈대를 바라보면서 네. 음마를 들었어요. 음악을 오. 피아노 건반 음악을 들었는데 아, 그게 이제 바람 스치면서 네. 약간 이 개들 갈대 바람 때문에 움직이는 것보다 그냥 갈대 속에서 음악 나오는 듯이 그런 점을 봤었어요. 역시 같은 음악에서 나온 게 아니라 갈대가 쩔리면서 음악이 나온 거죠. 그래서 아까 한 10분 차에서 감사했습니다. 갈대가 음악이고 음악이 갈대다. 그렇죠. 사랑해요. 잘 가요. 네, 제가 아까 도겸이 한테 이 카메라를 받았습니다. 이제 다음 멤버 바로 제 옆에 저는 오늘 어때요? 생각보다 따뜻해요. 지금 안 추워? 네, 춥진 않아요. 오, 저 번복할게요. 춥네요. 짧거든요, 상의가. 등으로 바람이 아주 찰지게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 점심을 남기지 않고 잘 먹었어요? 공깃밥은 남기지 않고 잘 먹었어요. 오늘 화보 현장 어땠어? 좀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아요. 아침 일찍부터 해가지고 우리 둘이 망한 것 같아. 아까 전에 뭐냐 바닷가에 찍었는데 예뻤어요. 바다가 오랜만에 바다 갔어요. 아침에는 좀 흐렸는데 지금은 해가 아주 쨍쨍이 비춰주고 있네요. 너무 예쁜 것 같아 지금. 3, 2, 1 예. 정환이 형. 안녕하세요 정환 씨. 네, 안녕하세요 범현 씨. 기분 어떠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너무 나쁘지도 않고 적당한 그 기분. 바자 화보 촬영을 왔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단체로 네네. 또 화보 찍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너무 재밌고 좋습니다. 또 추운 날씨 이렇게 밖에서 화보 찍기가 어려운데 또 이걸 우리가 실천해내고 있는 게 다들 대단하고 스태프분들 대단하고 네. 다들 엄청나네요. 겨울인 거 치고 생각보다 안 춥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안 춥긴 한데 안 춥진 않더라고요. 괜찮아. 네, 다음 인터뷰 장소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우와, 이거 뭐야? 한 친구는 내가 이렇게 들고 있어야 돼? 네, 승관입니다. 지금 어떻게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죠. 오늘의 그쵸. 컨셉은 어떤 메이크업인 것 같나요? 오늘 컨셉이요? 네네. 감사합니다.
내추럴하면서도 분위기 있는 메이크업이에요. 네. 내추럴하면서 분위기 있게 되게 힘든데 내추럴하면서 분위기 있어야 하고요. 지금 본인의 얼굴이 내추럴하면서 분위기 있어 보입니까? 아니, 그냥 말을 줘야 돼. 약간의 음영만 준 아이 메이크업 이거 그쵸, 되게 중요해요. 그쵸. 평소 무대랑은 정말 다른 화장이에요. 사실 저는 그래서 좀 많이 덜어낸 듯한 느낌을 받아서 계속 제가 쉐딩 조금만 더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되게 있어요. 입술은 거칠어 보이지 않게 화장을 했네요. 네 맞아요. 거칠어 보인다면 어떤 식의 화장이 거칠어 보이게끔 할 수 있나요? 거칠어지려면 이 눈썹 정리기로 입술을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피부 결이 거칠어지겠네요. 헤어는 어떠나요? 헤어도 마음에 들어요. 저는. 어떤 컨셉이었죠? 헤어는? 저 굉장히 바자에서 준비를 많이 해줘가지고 딱 냉정해요. 한 가지로 연출합니다. 이마 살짝 보이는 웨이브 헤어 연출, 살짝 컨크리트로 연출, 끝부분만 살짝 촉촉하게 연출. 사진 모델이 되게 잘생겼네요. 네. 순간이가 이렇게 멋있는 모습을 내가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네. 네. 뭐가 기분이 좋아요? 순간이 이렇게 멋있다니. 바자를 하는 그 소감. 이제 굉장히 끝났습니다. 정한이 형에게 바통을 받아서 인터뷰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제 눈앞에 햄버거를 먹고 있는 디노가 보입니다. 직접 와주셨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까 내 식사를 하셨는데 지금 또 드시는 이유가 혹시 있는지. 사실 네. 밥을 맛있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동하는 중간에 소화가 돼버린 것 같아요. 잠다 깨니까 다시 배고파졌죠. 네. TMI를 한번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TMI. 사실 정말 이거 좀 파격 TMI이긴 해요. 파격 TMI? 사실 다른 그거를 바자에게 공개해 주신 건가요? 네, 바자에서 처음 말하는 건데 네네네. 식단 관리를 해요. 햄버거 당장 집어던지고 얘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패스트푸드를 드시면서 식단 관리를 하고 계시다는 디노 씨. 고지혈증, 네, 여러분 꼭 조심하시고요. 네, 다른 거. 패스트푸드를 드시면 식단 관리하는 디노 씨였습니다. 뭐 또 다른 TMI 혹시 있나요? 제가 처음 말한 TMI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인터뷰를 진행을 하면 먹고 있던 음식을 좀 내려놓기 마련인데 계속 드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디노 씨 스타일은 한 입 남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머리가 좀 수정을 좀 다니까. 그래도 자다 깬 사람 같지 않게 굉장히 멋있으세요. 안 잤는데요? 무슨 말도 안 돼. 제가 그 뒷자리에 있었는데요. 아무튼 이 디노 씨에게 이 마이크와 카메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 네 안녕하세요 세븐틴 디노입니다. 네. 구수씨 반갑습니다. 어떻게 또 우연히 오늘의 TMI. TMI? 네. 정말 이건 바자에서 처음 말한다. 점심을 김치전골 먹었어요. 맛이 어땠어요? 좀 기대 이하였어요. 기대 이하였구나. 네. 남은 이제 바자 촬영, 단체 촬영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자신 있으신가요? 네. 김치전골은 좀 기대 이하였지만 저는 기대 이상일 거예요. 기대 이상.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네. 오늘 참 날씨가 갈대 맛이네? 네? 갈대 맛 좀 갈까요? 네. 또 걸어가면서 진행하는 인터뷰. 네네네. 요즘 옷장이 좀 궁금해요. 한번 옷장이요? 날씨가 변하면 옷을 이렇게 네네. 바꾸잖아요. 티셔츠는 조금 개서 네. 넣어두고 옷장 속에 숨어있던 겨울 옷들을 좀 꺼냈죠. 좀 반가웠던 옷들이 많았겠어요? 재작년에 입었던 이제 검정색 코트들. 네. 코트들 많이 입죠? 저 코트를 엄청 좋아해서 네. 앞으로의 또 급수형 코트도 좀 많이 네. 기대하겠습니다. 많이 추우시죠? 괜찮습니다. 다음 인터뷰를 해볼 친구는 저쪽으로 좀 갈까요? 쟤 뭐야? 환복하셔야 돼요, 호신님 환복하셔야 돼요. 설마 호랑이라고 저러고 있어. 조슈아 씨, 러시 씨. 자, 오늘의 TMI. 오케이. 네, 방금 이 장소를 오기 전에 김치찌개를 먹고 왔어요. 내가 말했어. 딴 거. 네, 지금 여기 오기 전에 네네. 보리굴비를 먹고 왔습니다. 슈아 씨가 뽑는 이번 겨울에 나만의 아이템. 목도리. 목도리. 제가 목도리가 좀 많아가지고. 제가 사실 슈아 씨 요즘에 목도리 하는 거 보고 목도리 소유욕이 구매욕이 엄청 많았잖아요. 집에 몇 개나 있죠? 그래도 한 30개는 있어요. 30개나 있어요? 30개? 저 5개만 주세요. 돌려갔어요. 자, 이번 겨울에 나는 취미생활로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 뜨개질 해보고 싶어가지고. 저 그럼 목도리 만들어주세요. 이템이라 생각하는데 그 목도리를 네? 네가 뜨개질해서 나를 만들어주는 거야. 오. 그럼 내가 그 겨울 내내 그것만 하고 다닐게. 시간이 있어야지. 그게 보통 한 개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지? 엄청 오래 걸려. 오래 걸리나? 엄청 오래 걸려. 그럼 내 거 제일 먼저 부탁할게. 슈아 씨, 뭐 인터뷰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질문을 많이 생각하셔야 될 거. 생각보다 시간이 좀 길다. 패딩을 한번 밀려주세요. 이제 민규 씨를 한번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규 씨. 안녕하세요. 저 했는데. 네, 때마침 지금 우지 씨가 있어가지고 안녕하세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TMI. 그 질문 할 줄 알았어요. 그쵸. 너무 뻔했죠. 네.
오늘 가장 맛있게 먹었던 음식. 아, 오늘 가장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먹은 닭가슴살 쉐이크가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우지가 가장 오, 잠시만요. 만약에 휴가가 주어진다면 꼭 해보고 싶은 것. 몇 년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어서 뭘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네요. 일찍 일어나기. 일찍 일어나기. 네, 일찍 일어나서 균형 잡힌 생활하기. 정해진 시간에 밥 먹고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오, 그건 한 5년 뒤에 경험하실 수. 죄송해요. 네. 죄송해요. 네, 이렇게 인터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춥지만 여러분들은 춥지 마세요. 인터뷰를 할 상대를 좀 찾고 있어요. 아, 승아 씨. 네. 네, 인터뷰 할게요. 저 인터뷰 당했다니까요. 아, 이거 한 번 더 해래요. 더 해래요? 아, 네. 이거 무슨 그런 상황이 다 있지? 이게 하는 사람이 달라서 네. 인터뷰 이렇게 중복해서 받아도 된다고 이거 하셔가지고. 뭐 어떤 어디 나라법이에요? 네, 아, 대한민국이요. 아, 이거 무슨. 네, 그래서 오늘의 TMI는? 아, 미쳐. 아까 말씀하셨던 거 말고. 네. 오늘 TMI 어떤 거 있어요? TMI? 김치전골을 먹었는데 맛이 없었어요. 아, 아쉽네요. 너무 속상했습니다. 네. 크리스마스가 곧 다가오시는데 크리스마스 계획은? 네, 크리스마스님께서 지금 다가오고 계시는데 그랬을 때 아마 저희는 또 연말을 준비하느라 좀 바쁘지 않을까. 근데 그 스케줄은 비밀. 네, 안녕하세요. 곧 누군가가 등장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는데 등장한대요. 짜잔. 안녕하세요. 오늘의 TMI 어떻게 되세요? 오늘의 TMI는 구력이 가장 늦게 왔고요. 네. 지금 화보의 거의 이제 촬영의 막바지가 다 됐는데 네. 그 예상하시던 그런 멋있는 옷을 잘 담긴 것 같나요? 예. 끝나고 뭐 하실 거예요? 끝나고 여기 구경하다 가신다고요? 네, 구경하다 갈 생각이고요. 좋은 생각이네요. 짐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웃기네요. 네, 네. 여기 뭐 하는 데인 것 같아요? 여기는 제목에는 테마파크인 것 같아요. 테마파크요? 네. 어떤 테마파크죠? 저기 보면은 이제 약간 아, 저 돌! 석기시대의 느낌을 좀 내면서 바자 이행시가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바! 바보. 안 좋은 스타트네요. 자, 네. 하나 둘 셋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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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버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호랑이의 시선입니다. 네, 호랑이의 시선 씨. 네. 왜 호랑이의 시선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죠? 무대에서의 눈빛이 호랑이의 시선 같다. 무대에서 눈빛이군요. 해가지고. 자, 호시 씨는 퍼포먼스 팀의 수장으로서 다른 팀에서 가장 영입하고 싶은 멤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깔끔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네네네. 네. 너무 화보 찍을 때는 어땠어요? 화보 찍을 때 너무 재밌었어요. 야외에서 찍으니까 재밌더라고요. 네. 네. 아, 조금 춥진 않았나요? 조금 추웠는데 네. 약간 오랜만에 또 바람도 쐬고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갈 때 좋아하셨어요? 갈 때밭 생각 안 해봤는데 오니까 좋은 것 같아요. 혹시 마음이 갈 때이신 건 아닌가요? 제 마음이 갈 때입니다. 혹시 오늘 갈 때 있나요? 저는 이제 집에 갈 때 갈 때를 챙겨서 저희가 지금 장기 자랑을 한번 해볼까요? 호시 씨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세요. 장기가 제가 되게 좋거든요. 어떤 장기가 좋으신 거죠? 위장 쪽이 좋습니다. 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위장 자랑 하나 둘 셋. 야. 네. 아, 위장이 튼튼하시네요. 대장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대장? 대장까지 보여드린다고요?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코트가 예쁜데요? 코트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아까 이 코트 무늬가 마치 고양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고양이로 삼행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하나 둘 셋 고. 고향에서 말한 면도 심천에서 말한 거 많죠. 하나 둘 셋 양. 양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다양한 고기는 다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이. 이. 이 세상에서 안 되는 거 없죠. 심천 가시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아, 준이의 고향은 심천입니다. 네, 여러분 자랑하고 심천에 있어요. 네, 많이 놀러와 주시면 심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바자를 이행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자. 하나 둘 셋 바. 박수 치면서 너한테 이 질문 진짜 잘했다 이렇게 하고 싶다. 하나 둘 셋 자. 자, 그만하자. 바자 촬영하면서 소감. 바자라는 그 자취가 많이 들어봤는데 이번에 하게 돼서 약간 좀 설레기도 하고 과연 어떻게 나오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네. 뭔가 단체로 찍어서 좀 멋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마지막으로 나 질문 안 나왔지? 네? 아니야. 질문은 다 프리스타일이에요. 마지막으로 프리스타일 눈빛. 눈빛? 네, 프리스타일 눈빛. 자, 어떤 눈빛이죠? 이거는 슈팅 없이 여러분한테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있는 느낌. 지금까지 13인의 마지막 리포터 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